다음은 문화공연 소식 전해드립니다. 의정부 예술의 전당이 소극장에서 18일 오후 4시와 7시 상주단체 극단 핫당새에 신작 초연 쇼케이스 원형 파우스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연극은 괴테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보다 자유로운 접근과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전석 무료라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다녀오셔도 좋겠습니다. 경기도 국악당에서 새해의 기운을 북돋아줄 흥의 대명사 사물놀이가 24일, 25일 오후 7시 30분 경기도 국악당 흥경극장에서 관객들과 첫 대면을 합니다. 모든 국악을 섭렵한 조가병 악장과 설장고의 명인 이부산의 듀엣을 비롯해 경기도립사물단 특유의 신명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해의 시작, 자연 본연의 소리를 담은 4개의 악기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신이 선물한 천상의 화음, 빈소년 합창단이 구리와 고향에 찾아옵니다. 빈소년 합창단은 세계적인 작곡가 슈베르트와 하이든을 배출하고 모차르트는 지휘, 베토벤은 반주를 맡았던 명성 있는 소년 합창단인데요. 17일 오후 8시 구리 아트홀에서, 21일 오후 8시 고향 아람놀이에서 공연한다고 합니다.